지금 6시 22분이고요. 오늘도 오전 출근을 할 겁니다. 오전 출근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퇴근을 일찍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은 은근히 바쁜 날이거든요. 정신도 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퇴근할 때 다시 만납시다. 바로 퇴근!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피곤해? 기대돼. 나도. 오늘 우리 카메라를 살 거예요. 새로운 카메라. 오 예. 카메라가 그 소니거든요. 참고로 카메라 안 샀습니다. 그래도 너무 확 안 오고 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좀 생각해보고 다시 기회가 되면 살까 하는데 오늘은 안 사기 잘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배고프니까 얼른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그냥 뭐 해먹는 것 같아요. 닭고기 맛있다. 그러게. 보시다시피 지금 씻었고 머리까지 감았거든요. 근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마스크를 꼭 해줘야 되겠어요. 보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 그러게. 제목에 보시다시피 우리 요즘 아이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 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사람하고 있으니까 퇴근할 때 그냥 자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기 관리에 엄청 빠졌어요. 왜냐면 자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무튼 지금 요즘 우리 얘 너무 좋아하는 티타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부터 인상이 똑같아.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헤르메스. 차가 될 때까지 기다릴 동안 짠! 여러분 2024년에 더 독서하려는 우리의 모습. They say that you'll know when you've met them somehow. I'm not sure when I'll get there or when they'll come around. But I'm one in the shining armor to keep me safe and warmer, to keep me saner when I'm running out of willpower. The one who makes me happy, the one who cares about me. But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my heart's empty. 야, 일어나. 에이. Get up, get up. 너 먼저 해. 아.
can't get out of my bed.